안녕하세요. 배수록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생희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워라밸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세요.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뜻인데, 노무사님, 일과 삶의 균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근로시간 단축? 그쵸.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하긴 한데, 최근에는 이제 기업의 복리후생 제도도 이제 워라밸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이제 복리후생을 좀 해주고 싶은데, 사실 이게 다 돈이잖아요. 복리후생 제도는 하고는 싶은데, 세금이 좀 걱정이 된다라고 할때 활용하실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근로복지기금입니다.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기금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의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있고, 여러 개의 회사들이 연합해서 설립을 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있어요. 회사에서 근로복지기금에 기금을 출연해서 설립을 하고요. 그리고 이 근로복지기금에서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들에게 다양한 복지사업을 하는 게 이제 근로복지기금이에요. 회사의 복지제도의 일환이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회사의 돈으로 근로자에게 복지제도를 제공한다라는 개념인 건데, 왜 굳이 회사에서는 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거죠? 회사, 그리고 근로복지기금, 그리고 근로자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이 있는데요. 회사 입장에서 이제 근로복지기금에 기금을 출연을 할 거잖아요. 이 출연기금에 대해서 법인세 손비 처리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복지기금 입장에서는 회사로부터 받은 기금이 이제 증여로 인정이 되는데, 이 증여에 대해서 비과세 처리가 돼요. 그리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제 근로복지기금한테 돈을 받을 거잖아요. 금품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혜택을 받을 텐데, 이게 임금이 아니고 증여로 이것도 인정이 돼요. 그래서 비과세 로 처리가 되고, 임금이 아니다 보니까 근로소득세라든지 아니면 사대보험료가 공제가 안 되겠죠. 사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의 금품을 주는 경우에 이것이 임금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퇴직금이나 아니면 각종 수당들이 인상될 그런 리스크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뭐 별도의 금품을 주게 되면 이거는 임금이 아니니까 그거에 대한 뭐 퇴직금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평균 임금, 통상 임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걱정할 필요 없이 각종 혜택을 지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목적 사업이라고 하죠. 뭐 근로자의 생활 안정이나 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요. 여기에는 근로자의 주택자금 마련을 위해서 이런 자금을 보조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사주에 대한 구입을 지원한다든지 재산 형성을 위한 뭐 대부업 이런 것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뭐 이제 학비를 지원을 한다거나 식비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근로자가 사망을 하는 경우에 이제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원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근로자의 날 행사를 진행을 한다거나 체육대회, 회사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문화활동들 있잖아요. 이런 행사에 대해서 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지원금이 나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할 때 이런 근로복지기금을 좀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노무사님, 선택적 복지제도 라는 게좀 단어가 어려운 것 같은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우리 쉽게 말해서 회사에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포인트를 주고 이거를 용도에 맞게 잘 쓰게끔 하는 그런 제도들 있잖아요. 임직원 뭐를 만들어 놓아서 뭐 생필품을 산다거나 아니면은 뭐 가전제품을 산다거나 이런 것들, 아니면은 본인이 학원을 다닐 때 이제 학원비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게다 선택적 복지 제도예요. 사전에 회사에서 일정한 복지 제도를 설계를 해놓고 일정한 예산을 근로자한테 준 다음에 예산 범위 안에서 너의 기호에 맞게 충분히 누려라. 이걸 선택적 복지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그런 복지 제도를 근로복지기금이 배신한다라는 개념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 사업의 대상자가 근로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애초에 근로복지기금 자체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이랑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자만을 이제 목적 사업의 수혜 대상으로 삼으셔야 돼요.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우리 회사랑 직접적인 도급 계약을 체결한 회사 있잖아요. 그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들이랑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이제 파견 근로자들, 여기까지는 이제 목적 사업의 수혜 대상으로 확대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하도급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하도급은 안 되세요. 그러면은 근로자가 아닌 가족들을 그런 수혜 대상으로도 할수 있나요? 엄밀하게 따지면 가족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는 않는데요. 그 정관에다가 근로자의 가족에게까지 이제 사업을 수행을 한다라고 명시를 해놓으면은 예외적으로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하는 거죠? 법에 뭐 가족의 범위 뭐 사촌 이내 혈족으로 한다 뭐 이런 규정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복지 사업 자체가 결국에는 회사의 기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마냥 뭐 사돈의 팔촌까지 뭐 해준다 이렇게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 복지 사업을 제공하고 싶은 가족의 범위까지 적당히 규정해가지고 운영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근로복지기금은 공익법인이 아니고 비영리법인입니다. 그래서 목적사업을 수행할 때 수혜대상을 근로자가 아닌 제3자로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복지기금을 통해서 불이웃을 돕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근로복지기금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설립이 가능합니다. 외국계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비영리 법인, 정부 산하 기관, 뭐 아니면은 수익이 없는 회사 또는 당해년도에 설립된 회사라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 증진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이제 중소기업 간의 공동 근로복지기금의 설립을 좀 장려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연합을 하는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 뭐 인센티브도 있으니까 한번 잘 알아보시고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로복지기금 이렇게 한번 들으시니까 굉장히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노무법인에서 전문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노무법인에 의뢰를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근로복지기금이 뭔지, 이걸 왜 하는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알아봤는데요. 저희 앞으로 어떻게 설립을 하는지 그리고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예정이에요.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